내가 인베스먼트의 김정민 대표입니다. 오늘 그 취지가 신기술 금융사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아마 상사사랑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것이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발표를 아마 부탁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차이 없습니다. 투자 받으시는 분한테 아무 차이가 없고 투자하는 사람의 소속이 어디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아까 우리 이유진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메가스터디의 계열사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거기에 투자를 했던 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대표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 회사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보유 펀드로 미래 성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프라이빗 에쿼티 회사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우리 유중희 대표님께서 이미 뭐 다 말씀을 해주셨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VC는 창업투자 회사, 창투사라고 많이 하죠. 랑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보통 신기사, 뭐 신기술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밖에 뭐 LLC, 마이크로 VC 등도 있고 또 소수의 일반 법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근거법이 좀 다르고 소관 부처가 다를 뿐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처에 따른 그 차이는 뭐가 있나는 사실은 그 회사보다도 그 회사가 운영하는 투자를 집행하는 그 펀드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건 아마 아실 텐데 그런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0분 이내로 끝내드릴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그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한번 비교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봐주시면은 일단 그 조합은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만들어진 조합이 불러지는 이름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창투사의 조합은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 또는 이제 그 모텔펀드에서 투자를 받았으면은 한국 벤처투자 조합 이렇게 되고 신기사의 조합도 모텔펀드에 투자를 받으면 똑같이 한국 벤처투자 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저희의 그 펀드는 신기술사업투자 조합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설립 근거는 이제 법 자체가 저희는 어저께 뭐 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카드사 얘기 많이 할 때 나왔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창투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주간부서는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청 앞으로 부가 되겠지만 그리고 저희는 금융위원회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창투사에서 오랜 동안 일을 하다가 신기사를 설립을 해서 일을 해보니까 두 부처 간의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창투사에서 일할 때는 중기청에 갈 때는 그냥 편한 복장으로 가도 되는데 금융위에 갈 때 넥타이에 정장을 좀 입고 가야 되고 이런 차이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의 GP 요건은 최근에 신기술 금융사들은 많이 좀 이걸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전문 투자자들은 뭐 하여튼 신기술 금융사가 공동 GP 같은 걸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투자 대상은 신기술 사업 금융사가 조금 더 넓다고 제가 볼 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투사는 약간 그 투자 제한 업종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게 좀 이제 옛날에는 있었고요. 벤트법에 의한 벤처 투자 조합이 아닐 경우에는 그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는 그냥 법에 신기술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기술 회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대통령이 정한 뭐 어디에 보면 무슨 이렇게 몇 가지 말이 있는데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신기술이다 생각하면 투자를 해도 되고 또 사실은 투자도 예전에는 투자라 하면 그 법인의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주는 안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하기 때문에 폭이 넓은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뭐 거의 다 비슷하고요. 행위 제한 같은 거는 저희들도 부동산 투자는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패스트5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부동산을 투자해서 부동산업으로 하는 회사다 그러면 아마 못하겠죠. 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한도 같은 것이 저희는 존재하는데 상투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저희의 자본금, 자기 자본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최소 자본금이 저희가 원래는 200억 원이었는데 최근에 10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창투사는 5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창투 VC 그러면 보통 다 창업투자 회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투자 규모가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창투사에서는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다 집계가 이루어져서 잘 알 수 있지만 한 2.2조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신기사는 한 1.3조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상대적인 개수를 보시면 창투사가 한 120개 전후가 되어 있고 신기사는 전업신기사라고 해서 이 신기술 금융사만 하는 회사를 전업신기술이라고 하고 뭐 이제 리스나 뭐 이런 다른 업을 같이 겸용하는 데들은 전업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전업신기사, 저희 회사 같은 데가 31개가 있고 이렇게 개수를 볼 때에는 적은 개수에 비해서는 규모는 조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겸용이 많이 허용이 돼가지고 창투사는 그냥 창업투자 업무만 하는 업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신기사는 최근에 카드나 리스 이런 것이 원래 겸용이 가능했는데 작년부터는 증권사, 자문사, 자산운용사 이런 데서들도 신기사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기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금융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그 벤처 투자의 주체를 더 많이 늘리는데 역점을 두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은 전략적인 목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아까 우리 뭐 GS 홈쇼핑이나 이런 그 삼성전자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더 전략적인 목적으로 아마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보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개인 엔젤이 그거보다는 그런 전략적인 이유는 아마 거의 없으실 것이고 수익성 목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우리 창투사나 신기사는 한 요 정도쯤 중간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신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신기사들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삼성벤처투자는 삼성전자에 속한 신기사인데 그런 데에서는 조금 더 이런 쪽도 많이 생각하면서 투자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기사들이 좀 있다 이런 정도 차이만 있고 역시 주된 차이는 그 펀드가 어떤 주목적 투자를 하는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어떤 비어클인가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